다문화가정 학생이 전체 학생의 1%를 넘어설 정도로 많아지면서 다문화 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을 연 지 9년이 된 광주 새날학교는 이런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나이지리아에서 온 11살 우채이가 광주에 정착한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한글을 읽고 쓰는 게 서툴다 보니 일반 초등학교 진학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TV 만화 영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자주 접한 터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머지않아 정규 교육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어 중에는 말하는 게 저한테 쉬워요. 지난 2007년 문을 연 광주 새날학교는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문화 등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10여 개 나라 출신의 학생들이 어울려 지역사회 적응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배울 수 좋아요. 선생님도 좋아요. 학생들은 초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면 졸업장을 따고 상급 학교 등으로 진학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차별화된 교육을 인정받아서 모집 정원보다도 많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혜택을 받고 이런 교육을 받는다. 그것이 입소문을 퍼져서 실제 체험으로 입소문을 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더 많이 오려고 하고. 다문화 가정의 학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